수요일에 도전 네. 여성 취업 다이어리.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김인경 컨설턴트. 네, 요즘 네. 어떤 인재가 현장에서 각광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어떤 인재가 각광받나요? 최기훈 같은 사람? 박서진 같은 사람? 뭐 무리수인가요? 네. 시작부터? 기훈 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일단 군소리 하라고 시키는 거 잘하고요. 목소리가 큰 사람. 괜찮아요. 항상 밝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아니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네, 인재. 맞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채용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는데요. 불황이 닥치기 전에는 스펙이 뛰어나고 그리고 전공 지식 풍부한 전문가형 인재를 선호한다면 네네. 그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직무와 연관성이 깊은 실무형 인재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네. 학점이나 영어 점수 등 조금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네, 그 취업에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형 취업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은 트렌드가 실무형 인재를 추구하는군요. 한때 정말 스펙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스펙을 쌓느라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모든 그래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곤 했는데 근데 막상 스펙은 예. 당군 일의 최고의 스펙으로 왔는데 맞아요. 실무를 막당 갖다 놨더니 아,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훈 씨가 대표적인 그렇죠. 네. 저희 대표적으로 네. 공부를 네. 잘하지 공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훈 씨 같은 대한, 분들에겐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감독님 잘 보고 계시죠? 기회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실무형 취업 교육이라 그럼 우리가 먼저 소개할 교육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네, 사단법인 한국직업연구진흥원은 9월 24일부터 진행되는 명품 패션 컨설턴트 양성 및 취업 프로그램을 네. 참여할 6기 과정을 개강했는데요. 네. 이번 교육 과정은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여성 취업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시합 마스터, 패션 스타일리스트, VMD, 컴퓨터 패션 디자인 운영 마스터 등의 패션 작업 검정을 시행하는 사단법인 한국직업연구진흥원이 교육을 주관하고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후원과 네. 회원사, 협력사가 모두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저는 패션 컨설턴트가 있구나라는 것도 지금 알았어요. 네. 예. 생소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네. 생소해서 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단법의 한국직업연구진흥원 네. 이런 단체에서 무엇인가를 교육을 하고 한다면 이게 거의 무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진행되는 네.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전문가가 좀 된다는 거죠. 네. 취업까지 알선이 되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패션 컨설턴트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패션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는 그래요. 직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션 컨설턴트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셔서 아, 이 교육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패션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패션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나 MD, 패션 관련 기업체 대상으로 패션과 시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패션 정보나 자료 분석과 해석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업계에 있는 관계자들보다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가야 컨설팅이 진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관련돼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그 업계 관계자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넘어가지 못했었던 부분을 집어주는 컨설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주고 설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패션 컨설턴트의 업무 같은 경우는 각종 업계를 대행해서 미리 시장 조사를 하고 네. 시장을 분석하거나 컬렉션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먼저 하는데요. 또 그것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브랜드를 리뉴얼하거나 신상품을 기획하거나 혹은 신상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컨설턴트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그 고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패션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고객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즉각 그 수용하는 그런 자세들도 필요한데요. 업무의 특성상 항상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섬세하고 고객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래요. 여성에게 유리한 그래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성은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또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남자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여성들이 하기에 딱인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잡지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예쁜 걸 귀신같이 짚어내는 그다음에 유행한 아이템을 미리 좀 찾아내는 이런 능력들이 조금씩은 좀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은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 잡파처럼 막 쌓아놓은 옷에서 찾아내는 거. 자기 옷을 찾아내는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 능력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패션 컨설턴트 교육을 받고 이런 전문가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양성 교육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 패션 컨설턴트 양성 과정의 특징이라고 하면 실무용 교육이라는 건데요. CS 교육, 직업 의식 교육, 기본 코디네이터 교육과 현장 실무 교육 등이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해외 명품 브랜드 기업의 면접 그 특전이 주어지고요. 신임 및 경력직으로 취업 연계 교육이 바로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이수 후에 국가공인 샵마스터 자격검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격도 주어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취업까지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연계를 된다고 하니까 지금이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실명 양성 교육이에요. 요새 그 이번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 그 수학 시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많은 애들 문제다 이러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수학 포기하고 그럼요. 계산기가 다 해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해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실무형 양성교육 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패션 그 명품 패션 컨설턴트 양성 및 취업 프로그램이 원래 명칭이고요.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주 3회 총 5주간 걸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네. 선착순으로 총 40명을 모집하고요. 아까 기윤 씨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건 교육생 부담금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교육 전체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는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만 원 정도 교육생이 부담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수강 신청은 9월 2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국직업연구진흥원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만 원이면요. 우리 주부님들 인터넷 쇼핑에서 클릭 두 번만 안 하시면 그렇죠. 손가락 딱 두 번 튕기실 것만 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리고 또 나를 위한 투자고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또 실무형 취업 교육이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업 교육은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아이 돌봄이 양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 교육뿐만 아니라 동화 구현, 그다음 베이비 마사지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아이 돌봄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교육비 100% 무료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교육에 참여하면 참여 수당까지 지급된다 하네요. 교육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받는 건가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알바네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돈도 받고 굉장히 좋은 일석이조의 알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령이 있으신 주말엘라 분들이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이 다들 키워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전문가 어떤 교육을 받아보시고 그런 걸 이용해서 취업도 가능하다면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영아기나 유아기, 학령기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이 교육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화구현 기법 같은 것들을 또 가르치고 베이비 마사지 2급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이들 키우는 스킬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스킬이 더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현장 실무자 특강이나 입사지원서 클리닉 등 취업하실 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취업 스킬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120시간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120시간.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요. 네. 동화구현 같은 거 따로 배우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액 무료라는 거. 네. 아, 오히려 네. 돈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업. 그렇죠. 네. 거기에 집중하시는군요. 이게요. 네. 주말에 나의 도전이라면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말에 나 분들을 위한 저희 진짜 선물입니다. 예, 한가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런 교육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대학생들도 이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실제로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저는,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옆집 사는 이제 젊은 우리 학생이 아기 돌보미로 베이비시터로 네. 이렇게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네. 이런 모습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네, 요즘 보편화되고 있다고 네. 하고요. 또 요즘 각 지자체에서 맞벌이 가정이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의 길이 그것보다 더 넓어질 수 있는 건데요.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의 근로자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4대 보험도 가입시켜주고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상의 자녀를 둔 맞벌이, 그리고 취업한 부모, 장애 부모 가정 등에서 적용되고요. 네. 425명의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지금 시간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교육 받으시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이런 자격증 있으시면 취업도 더 쉬워지실 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성 취업과 관련된 두 가지 교육 과정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네. 많은 문의 전화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문의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보죠. 네. 네, 지난주에는 하반기 공채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취업 시즌이 본격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유능한 인재를 찾으려고 하는 기업이 홍보도 하고 뭐 이색 채용 설명회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색 채용 설명회. 근데 이 채용 설명회가 네. 이색이라는 말이 붙어봤자 사실 거기다라는 아,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뭐 네. 정말 특이한 채용 설명회가 있습니다. 해서 가봤거든요. 몇 번. 네. 그랬더니 뭐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라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색 채용 설명회 네. 이번에 진짜 이색한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이색인가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여대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색하네요. 굉장히. 일단 그 여대에서 했다고 굉장히 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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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설명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화그룹인데요. 네. 그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 두 군데에서 상황극을 조금 토대로 해서 연출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하나가 그 신입사원 채용에 앞서서 여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높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날 그 하나를 알려주마, 또 하나에 입사한 여직원들의 성장 과정 이 두 가지 테마로 네. 채용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요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네. 여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일단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황극을 하니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를. 네. 다음 시즌에는 다음 채용 설명회는 군대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왜요? 군대에서 예비 전역자들이니까 예비 전역자들을 위해서 전역을 앞둔 그렇죠. 이색 아닌가요? 이색 저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그 딱딱한 예전에 막 양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PPT 이렇게 넘기고 맞아요. 딱딱한 재미없어요. 채용 설명회였잖아요. 네. 그 기존 캠퍼스 그 채용 설명회와는 달리 연극 형태의 독특한 형식을 해서 여학생들한테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면 와서 채용 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 그 기업에서 이제 연습을 하신 거죠. 배우를 채용하기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배우가 가서 또 연출을 해줬을 것이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 무대 시장, 이제 죽어가는 꼽장 시장에 또 기은 씨가 거기에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네요. 그래요, 어쨌든 연극 그렇습니다. 형태의 취업 설명회 전 처음 들어보는데 신선합니다.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행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 이어서 하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네. 관련한 사연을 조금 모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채택된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한화 그 헬로 한화라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대요. 그래서 그 직원들과 또 이게 그 동안에 뭐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질의응답하고 아. 이런 것들을 좀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색채용 설명회. 정말 이색하네요. 우리 특이하네요. 학생들이 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좀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쓴 그런 채용 설명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하나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 기업도 알아봤죠. 그래요. 변화된 하나그룹에 대한 채용 설명회를 저희가 쭉 한번 예. 들어봤는데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일단 여대에서 한다라는 거.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남자분들은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우선은 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하나의 여성 관련해서 제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그 여성 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나가 이제 그 여대를 이렇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예, 확대가 될 거예요. 이제 남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자,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이색 채용 설명회를 하는 기업은 또 다른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어느 곳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채용 박람회라든지 설명회가 굉장히 딱딱하고 부스 같은데 뭐 이렇게 있으면 기업 담당자들이 앉아 있어서 맞아요. 오는 학생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딱딱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맞춰서 이제는 CEO가 간다. 뭐 인사 담당자들이 부장들이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표가 와서 채용 설명회를 하는 거죠. 정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도 높아질 뿐더러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대표에게 정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많이 확대된다. 아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직접 그 학생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쩌면 학생들의 그 신선함과 그 아이디어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채용 캠프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되는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LG전자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5개 대학을 조금 순회를 하면서 공대생들과 공감하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10일부터 13일까지는 효창동 그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잡 캠프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 이틀 동안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사전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1,00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좋은 것은 직접 이 LG에서 온 담당자들이 코칭도 해주고 면접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좋은 결과가 없을지라도 거기서 직접 뭐 그 인사 담당자들에게 코칭을 받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 채용도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1박 2일 동안은 그 코칭을 위주로. 아니, 그럼 뭐 잠깐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하고 함께.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아, 이게 LG가 야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런 것도 좀 잘하는군요. 네네.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알아낸 정보는요. 네. 현대 자동차에 그래서 뭐 찾아가는 버스 PR 뭐 이런 식의 어떤 채용 박람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버스는 좀 이동하는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방 대학에 조금 공략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수도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네. 그 자기 PR을 조금 이렇게 공감이 가고 정말 잘한다 인정이 받으면 서류 전형이 좀 통과가 되고 면접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자기 PR 버스가 정식 명칭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거기서 좋습니다. 이제 PR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친구들은 서류 전형 없이 바로 면접까지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버스가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문의 전화가 굉장히 버스 네. PR 소리 딱 들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버스를 갖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지방 대학을 내려가서 그 버스가 순회하면서. 무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에 대한 PR을 잘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자기 PR을 하고 하면 바로 면접으로. 정말 실무형 인재를 뽑는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기호 씨 같은 분에게 정말 딱이네요. 그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버스가 우리 모교에 왔었으면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른 일을 하고 네, 계실까요? 아니요. 그냥 그 버스 네. 한번 타봤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LG전자도 알아봤고 현대자동차도 알아봤고요. 네. 또 다른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SK텔레콤 많이 알고 계신데 13, 14일 채용 설명회를 하는데 이것을 힐링캠프와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힐링캠프라면 어떤 힐링 캠프를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취업에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좀 쏟아서 네네. 그동안 좀 치유받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SK텔레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힐링 캠프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 경기도 이천 연수원에 모인 참가자들이 도전, 뭐 실패, 꿈, 사랑, 혁신, 뭐 몰입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도 자기 이야기를 좀 펼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많은 공감을 얻은 친구들은 네.
신입사원 공채로 바로 이 친구들도 이제 서류는 이미 다 그 과정에서 겪었기 때문에 면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뭐 슈퍼패스 티켓을 또 이렇게 준다라고 해요. 슈퍼패스 티켓. 사실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나를 직접 면대면으로 보지 않았는데 서류만으로 나를 탈락시킬 경우 정말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취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기업보다 이제 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서 잘 써라. 이력서는 어떻게 해라. 스펙은 어느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걸 해라. 어떤 걸 해라. 계속 그런 요구만 했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 기업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직접 온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제 더 이상 서류에서 탈락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우리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본다면 오히려 정말 직접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바로 취업으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어지는 소식은 없을까요? 네. 우선 그 슈퍼패스 티켓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또 SK텔레콤에서는 개그우먼 또 박지선과 그다음에 우리 총각 내 야채가게 유명한 김윤규 청년 대표를 모셔가지고 멘토링 같은 시간을 또 갖는다고 해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대차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 채용 프로그램 더 H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 네네. 그 현대의 그 이니셜을 하는 건데 6월에서 7월에 이미 조금 뽑아놨대요. 그래서 11월까지 월 2회 모임을 갖고 담당자들이 역량들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채용 설명회하고 채용하고 연관이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그거 한번 여쭤보죠. 지금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 취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에서 이렇게 조금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 내가 취업할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굉장히 사뭇 다른 것 어떤 걸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김경아 선생님. 제가 취업할 때는 사실 학교에서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의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취업을 준비하고 혼자 지원하고 혼자 면접 준비해서 혼자 취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동기들이 4학년 때 하나 둘씩 없어지면 아 취업했구나 라고 하는데 요즘은 학교의 취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이태진 강사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업에서 채용 설명회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준비하는 그런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문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다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겠군요. 취업과 관련돼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기업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직접 기업을 원하는 인재상을 찾아 나서는 거죠. 취업 준비생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태진 컨설턴트는 내가 취업할 당시와 지금의 취업 어떤 분위기가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아이고 많이 달라졌죠. 저희 할 때만 해도 자필로 막 이력서 쓰고 이랬는데 어디 지금 감히 그런 거 없어졌고 지금 얘기했듯이 셀프로 취업 준비하고 지금은 뭐라고 했죠? 사학교육까지 더 플러스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많이 또 바뀐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취업 관련 캠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아주 짧게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주말 알람들께 한마디 조언씩 해주신다면요.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 네, 그 취업 준비하시는 여성들께서 지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공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채가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채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지원하시고 또 실패하시면서 본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좀 부딪히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부딪혀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못 찾겠다. 그럼 주말엘라 보시고 또 보시고 그래서 또 보셨 는데도 안 되면 전화 주시고 그럼요. 또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신입을 위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도 우리 주말엘라 시청자들 보면은 그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의 나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나만의 리그를 준비하시는 경쟁력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